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에 성공한 이래 인류는 빠른 속도로 비행기의 성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1차 대전에서 비행기는 주로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고 공격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더 먼 곳까지 날아가길 원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공중구비입니다. 최초의 공중구비는 사람이 직접 연료통을 들고 다른 비행기로 넘어가는 방법이었는데 이 당시의 비행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23년 미 육군 항공단은 복역기에 연료 호수를 이용하여 주유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37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이륙하는 과정에서 전체 연료의 4분의 1을 소모하게 됩니다.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항공기 자체의 무게를 증가시키게 되어 연료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구비가 가능하게 되면서 항공기는 무장을 최대한 장착한 상태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며 항속거리와 작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구비는 크게 붐 방식과 프로브 방식이 있습니다. 붐 방식은 공중구비기의 후방에 기다란 구비봉이 달려있는 것으로 구비받는 항공기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속도와 고도만 유지하면 구비기에 타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붐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항공기에 꽂아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항공기에 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투기의 설계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항공기를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이 방식은 대량의 연료를 빠르게 주유할 수 있어 폭격기와 같은 대형 기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항공기에만 주유할 수 있어 여러 대의 기체에 모두 주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프로브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브는 구비받는 항공기에 달린 긴 관을 말하는 것으로 구비기에서 호수를 내려주면 항공기가 스스로 프로브를 셔틀콕 모양의 드로그에 꽂아 주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붐 방식처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퍼레이터가 따로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항공기를 약간만 개조하여도 바로 구비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호수를 내리면 비행편대도 빠르게 주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붐 방식에 비해 주유 속도가 느려서 대형 항공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조종사가 조종과 동시에 구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붐 방식은 대형 기체를 많이 운용하는 미 공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미 해군은 대형 구비기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KC-135는 미 공군의 대표적인 공중구비기로 1956년에 실전 배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체는 초기형에 비해 연료 탑재량이 50%가량 향상되었고 연비도 25%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대가 생산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터키 등 다른 나라의 공군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체를 2040년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KC-130은 C-130 수송기의 공중구비기 버전으로 미 해병대의 요청으로 196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비행이 가능하여 헬리콥터에도 구비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방식으로 두 대의 기체에 동시 구비가 가능합니다. K-135
KC-10은 1981년에 배치되었으며 KC-135의 부족한 연료 탑재량과 항속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7,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붐 방식에 프로브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 미 해군과 나토 소속의 항공기들도 급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86년 리비아 공습 당시 영국에서 출발한 F-111 전폭기 18대가 KC-10의 도움을 받아 리비아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하여 폭격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KC-46은 미국의 최신형 공중급유기로 보잉의 767 화물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2,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료뿐만 아니라 110명의 인원과 30톤의 화물도 함께 수송할 수 있으며 신형 기체인 만큼 전자전과 생화학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앞으로 이 급유기를 180여 대 확보할 계획이며 일본과 이스라엘이 이 기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제 무인 공중급유기도 선보였습니다. 보잉이 개발한 MQ-25A 스팅레이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대형 공중급유기를 운용할 수 없었던 미 해군은 S-3 바이킹이나 FA-18 등을 개조하여 공중급유기로 사용하였으나 그 성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MQ-25A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장시간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스텔스기인 F-35C와 함께 작전을 하면 적의 영공에서도 공중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이 공중급유기를 최대 72대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중급유기는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밀려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보잉의 KC-46과 에어버스사의 A330 MRTT가 참여하였고 결국 에어버스사의 기종이 선정되어 KC-330 시그너스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총 4대가 도입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KC-330의 최대 항속거리는 15,000km이며 연료 탑재량은 111톤에 달합니다. 50톤의 연료를 탑재한 상태에선 1,800km의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질 수 있어 한반도 전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승객 300여 명과 화물 45톤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보잉의 KC-46에 비해 기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와 화물을 실을 수 있지만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C-330 4대를 도입하는데 총 1조 5천억 원이 들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우리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F-15K의 경우 기존에는 독도에서의 작전 시간이 30분 정도였으나 공중급유를 받으면 90분 동안 작전이 가능해지고 KF-16의 경우에는 북한의 평양 원산선 이북에서의 작전도 가능해집니다. KC-330은 하와이에 있는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봉안 임무를 맡기도 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의 교대 병력을 수송하는 임무에도 투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에 KC-330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송기만 파견하거나 미군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아 전투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의 공중급유기를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좁은 국토에서 과연 기체 가격과 운용비가 비싼 급유기가 필요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작고 경제력이 약한 이스라엘, 터키, 싱가폴 등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해양 영토 분쟁에서도 공중급유기는 반드시 필요한 공군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공중 구비기 KC330 시그너스였습니다.